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이 오늘 오전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때 당시를 좀 복기를 해보면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동시에 뛰어들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이 주당 12만 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 펀드 운용사가 SM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었거든요. 자, 지금 불거진 의혹이 카카오가 의도적으로 SM 주가를 올렸다라는 의혹인데 좀 관련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혹시 주식 투자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작가분이 카카오 주식을 10만 원대 매수를 했는데 예. 지금 4만 원이 붕괴됐거든요. 2021년 6월만 하더라도 카카오 주가가 고점이 17만 3천 원이었습니다. 예. 지금 지난 주말 4분의 1 토막, 80% 빠졌거든요. 사법 리스크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바닥을 모르고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데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서 BTS 소속사 하이브였죠. 하이브와 카카오가 지금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사실은 이제 하이브가 포기를 하고 결국 카카오가 승리로 끝나는 듯 했어요. 예. 그러나 그 발단을 좀 살펴보면 올해 2월이었습니다. 하이브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SM의 지분 25%가량 약 한 595만여 주를 주당 12만 원에 이제 이 공개 매수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예. 당시 주가만 하더라도 11만 원 안팎이었으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어휴 내 주식 12만 원에 사주겠다 그러니까 어휴 굉장히 반갑죠. 근데 문제는 이 발표한 5거래일 이후 주가가 바로 13만 원 안팎으로 확 뛰어버립니다. 자 그러자 야 이렇게 된 입장에서 구태여 12만 원에 공개 매수해줄 의향이 없는 겁니다. 예. 시장에서 내다 팔아도 그보다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결국 하이브는 공개 매수에 실패했습니다. 당시에 SM 지분 공개 매수했는데 1%도 채 확보하지 못해서 공개 매수에 실패했는데 이런 일이 있은 직후 이 3월이었습니다. 3월에 카카오가 이번에는 매수 단가를 올립니다. 15만 원으로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보유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 약 40%가량을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로 오르는 데 성공을 하고요. 하이드는 더 이상 추가 베팅하지 않습니다. 결국 카카오의 승리로 일단락 되는가 했는데 당시 하이브는 이런 의혹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공개 매수에 실패한 배경에는 분명히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게 SM의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의도적인 주가 부양 행위가 있었다라고 의심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예. 그래서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금감원은 그걸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봤는데 결국 카카오의 핵심 인사 구속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감원이 지난 4월에는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8월에는 김범수 전 의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카카오 실무진의 시세 조종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김 전 의장이 직접 이런 내용들을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보고받았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이었죠. 금감원에 소환됐습니다. 김범수 전 의장 현재 직함은 카카오의 이제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수사의 칼끝이 김범수 전 의장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데 예. 앞서 금감원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8월이었습니다. 김 의장이 이제 판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특히나 금융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 카카오 이 실무진들의 휴대전화에서 시세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가 조작이 거의 한 2,4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이 동원이 됐어요. 예. 이게 계열사 그리고 이제 우군인 사모 펀드를 동원해서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사 과정에서 이제 파악된 만큼 지금 이런 거액의 돈이 투입된 이면에는 과연 김 전 의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인지했느냐, 보고를 정말 받았느냐, 또 하나가 또 적극적으로 주가 조작을 지시했느냐, 관여했느냐에 대한 여부가 아마 오늘 조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세 조종 의혹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직접
계열사를 동원해서 SM 주식을 사서 시세 조종에 나섰다라는 의혹인데 지금 그때 당시 그 하이브 공개 매수 마감일이었던 2월 28일에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엔터가 SM 주식 10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거래량의 30% 정도에 달한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입장은 이겁니다. SM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그런 거래였다. 장내 주식 매수였다라는 입장인데 이런 주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공개 매수 마감일에 주당 12만 원을 밑돌면 개인 주주 입장에서 아, 내 주식 공개 매수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감일 당일에 30%에 달하는 대량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100만 주를 누가 매수했느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SM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종가 기준 12만 7,600원까지 뛰어요. 이러다 보니 하이브는 결국 공개 매수에 실패합니다. 이를 두고서 금감원은 이게 카카오가 의도적으로 시세 조정을 했다. 계열사까지 끌어들여서 시세 조정을 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반면에 카카오 측은 아니 이건 경영권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 아니냐라면서 이제 이런 이제 시장의 지분 매입을 한 행위 자체 의도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입증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안으로 이제 번지고 있습니다. 예, 이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카카오가 의도적으로 방해를 했다라면 이건 시세 조종인데 이제 카카오 입장처럼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뭐 두 기업이 지분 매입 경쟁을 벌인 거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당하고 합법적인 시장 경쟁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관건은 말씀하신 그 의도성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카카오가 시세를 조종하려는 의도성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어서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에 이제 주가가 많이 내린 것도 카카오의 이제 투자 총괄이에요. 배재현 이제 투자 총괄 대표가 지난 주말에 구속이 되면서 예.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데 이분은 보니까 그룹 전체 투자를 총괄하면서 이제 카카오 안팎에서는 김범수의 창업자이자 복심이다. 아 그리고 일명 이제 김범수의 남자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모든 M&A며 투자를 총괄했습니다. 2016년 음원 플랫폼이죠. 멜론 인수부터 올해 1월에 사우디의 국부 펀드로부터 1억 한 1조 2천억 원 상당을 투자 유출했는데 여기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예. 이번 SM 인수전 역시 배 대표가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금융감독원이 이제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 남부지법이 발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용해서인데 어쨌든 보면 금융감독 당국은 SM 경영권 인수를 두고서 이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사 계열사든 아니면 이제 이 펀드를 사모 펀드를 이제 동원해서 의도적으로 SM의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 이제 이런 것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나 카카오 측은 이거는 뭐 지분 확보를 위해서 합법적인 장내 매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세 조정 사실은 없다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과연 이게 의도성 여부를 증명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까다로운 난타전이 될 수 있다. 법정 공방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예. 자, 지금 아직 기소 전 단계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경영진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만 이번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똥이 카카오뱅크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데 만약에 이번에 시세 조종 혐의로 카카오 경영진이 뭐 형사처벌이라든지 제재를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 이제 대주주로서의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팔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자격이 유지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 없는 카카오뱅크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 27.17%를 가지고 있어요. 예. 2대 주주가 누구냐? 한국투자증권인데 한 개 주식을 덜 갖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똑같은데. 그런데 현행법상 은행 대주주, 그러니까 지분율 10% 이상의 대주주가 금융관련법과 관련해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됐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 지분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카카오가 지분 10% 이상을 매각 처분하게 되면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자동으로
경영권을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카카오 법인은 이제 처벌받지 않고 김범수 의장만 유죄 판결 났다 이럴 경우에는 예.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법인만 해당되고 개인 이제 사장한테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까지 이제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이 난해한 이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예. 카카오가 굉장히 좀 무리한 인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SM을 인수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카카오 하면 예. 내수용. 정말 네이버하고 같은 플랫폼인데 네이버는 예를 들어서 라임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글로벌 1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 카카오는 의외로 내수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문화발식 사업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하는 일건들을 보면 뭐 이 자동차라부터 운전부터 시작을 해서 꽃 배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열사 수만 늘려놓고 통합엔 좀 소홀했다라는 건데 예. 지난 6월 말 기준 카카오 계열사가 212개입니다. 이게 국내만 146개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25개가 더 늘었어요. 매년 국감장에 카카오가 불려가요. 예. 골목상권 침해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전체의 어떤 큰 그림을 짜는 전략이 좀 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났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수습이 더뎠던 이유가 대응 전략이 그룹 차원에서 좀 부재했던 게 아니냐라는 거고 실제로 카카오의 경쟁력도 예년만 못한 게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이 5.6% 선이에요. 이게 2년 전만 하더라도 12%. 2010년 이후 줄곧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 내수용이다라는 이제 지적을 받으니까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계기로 해서 해외 플랫폼이 더 커지고 그러면 자기 자사의 이제 이 유기적 시너지를 내게 되면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이후에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IPO 증시에 상장시켜서 이걸 발판으로 해서 여기 한 20조 원 정도의 자금을 좀 유동성을 모아서 예. 이 발판으로 해서 해외 매출 비중을 30%까지 2025년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제 큰 그림, 청사진을 그려놨는데 첫 단추가 지금 잘못 깨져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열사를 감소하겠다라는 공언은 오히려 지키지 않은 채 좀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하신 시세 조종 의혹도 불거졌고 또 최근에는 계열사 기술 탈취 의혹 그리고 카카오 계열사가 만든 가상화폐로 내부자들이 이익을 봤다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뭐 창사 이래 최악의 악재를 맞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벌이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해외 사업이 올스톱 되고요. 기업 공개를 지금 앞두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예.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 역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지금 화물 중개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기가 보니까 중소기업 기술 탈취 논란이 휩쓰이고 있습니다. 이 화물 중개 플랫폼인 화물맨을 이제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실사를 벌인 이후에 가격이 너무 높다라면서 드랍아웃 중대 포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술을 탈취했다라는 게 이제 피해 업체의 주장이고 또 시민단체는 김범수 전 의장과 블록체인 임원을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해서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카카오 내부에서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 카카오의 최대 리스크는 리스크 관리다. 2021년 아마 스톡옵션 먹튀 논란 기억하실 거예요. 경영진들 사퇴한 이제 대표들 다시 또 비상금 공모로 모시는 일도 있었고요. 예. 또 이제 지난달 이제 카카오 재무그룹 부사장의 경우는 법인카드로 1억 원 이상의 카드 게임 아이템을 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횡령 배임죄로 인해서 경찰에 고발된 상황이고 또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는 계속 흔들려서 특히나 임직원 8명이 스톡옵션 먹튀로 인해서 예. 주가가 두 자릿수에서 10만 원에서 지금 깨져서 지금 4만 원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황, 깨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2년여 가까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자체적인 어떤 이제 관리, 리스크 관리가 좀 도마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카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인철 참조원 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